샹젤리제 거기를 갔어요. 갔는데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렇죠. 한국 분들 일단 많아요. 관광하러 오신 분들, 여행객, 그다음에 현재 유학생 이런 젊은 분들이 또 다 오신 거야. 그렇지, 사지.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궁금한 거야. 이강인에 대해서. 그래서 일단은 그냥 다 솔드아웃 됐어요. 너 유니폼 옷을 한 거야. 강인아 유니폼 하나 벗어줘라. 자 이제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. 같습니다. 자 이강인 선수가 저 나세르 알켈라이페 회장이 이제 그 구단에 방문해서 선수들하고 이제 악수도 하고 뭐 이강인 선수 머리를 이렇게 딱 쓰다듬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영상으로 나왔는데 그 전에 아니 유니폼 어떻게 됐어? 마킹했어? 저 유니폼 저기 있잖아. 저 유니폼 옷을 한 거야. 의미 없는 유니폼만 강인아 잔뜩 사왔다는 소문이 있어. 강인아 유니폼 하나 벗어줘라. 아 제가 어쨌든 썰을 조금 풀어드리면 네. 많은 선수 은바페 밑에도 좀 보이고 이강인도 보이고 다 이제 보여서 저렇게 파리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파리 제가 아는 한 제가 확인한 파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공식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유니폼을 살 수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. 네, 공식 스토어. 그러니까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구단의 그 경기장 공식 경기장 앞에 있는 말 그대로 공식 팬샵 예. 스토어가 하나 있고. 상젤리제 거리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파리가. 아 거기 있다 맞아 요렇게 네. 살 가봤구나 가봤어요 혹시 안 가봤어요? 이강인 있는데 안 가봤어? 안 가봤어? 쌍지리지를? 와 거기를 안 가봤어? 개선문 있고 그 거리에 딱 하나 있어요 맞아 맞아 그 길 크게 옆에 그 자라 아, 있고 개선문은 누가 세웠는지 혹시 알아? 아 그냥 해 거기도 안 가봤어? 이강인 빨리 아 동대문만 나폴레오. 가봤어 동대문만 가봤어 아 그니까 좀 빨리 해 뭐 갑자기 이강인 유니폼 하다가 뭐 나폴레온까지 나와 자, 레드제민이야? 아 예 자 그래서 난 처음에 샹젤리 아 그 사실 제가 파리 딱 도착했잖아요 같이 이제 있었죠 거기 이제 앞에 공항에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딱 거기서 하자마자 이제 옆에 뜬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요 바로 그래서 자 이제 왜냐하면 살짝만 하면 그 바로 건너 지인에게 네. 듣긴 했어요 넘어간다고 아. 근데 그 얘기를 했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먼저 하려고 등번호만 먼저 얘기해달라 나 솔직히 내 요 얘기야 솔직히 얘기야 내 뒷 얘기 해줄게 내가 등번호 아, 등번호만 얘기해 어차피 내가 이강인 이름을 알잖아 내가 너 이름 뭐냐 이름이 이상하잖아 아니 등번호가 중요하지 이제 나는 등번호 나 다른 거 안 알려도 된다 나 유니폼 사러 가는데 등번호만 알려달라 얼마나 웃겨 이강인 누가 다 알잖아 해서 그래서 아 등번호 오피셜 기다리시라 그래서 나 이제 근데 기다렸잖아 네. 기다려가지고 이제 나 일정하고 거길 갔지 설마 다음 날이었나? 샹젤리제 거기를 갔어요. 왜냐하면 그 에펠탑 거기 이제 잠깐 갔다가 가려고 갔는데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죠 그죠. 한국 분들이 일단 많아요. 많죠, 아마 거의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나 나중에 들으신 분들 중에 일단 그 이강인 선수가 오피셜에 떴기 때문에 파리에 아 우리나라 분들이 몇 분이 계신다더라? 만 분이 넘는다고 그러나? 근데 상당수가 유학생들이래요. 네네. 네, 공부하러 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젊은 관광하러 오신 분들, 여행객, 그다음에 현재 유학생 이런 젊은 분들이 또 다 오신 거야. 그렇지 사지.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궁금한 거야. 이강인에 대해서. 그래서 일단은 그냥 다 솔드아웃 됐어요. 홈건은 완전 솔드아웃 됐고 원정이 조금 남아있다가 그것도 솔드아웃. 그래서 솔직히 그날 못 샀어요. 그래서 영상 만들었잖아요. 네. 못 사고 물어봤어. 어떻게 하냐 내일 나오냐 했더니 자기 장담 맞지 못한 거야. 이렇게까지 빨리 나갈 줄 몰랐다는 거야. 네네. 다음날 오케이 그러면 내가 공식 경기장 그 경기장 가겠다 홈 경기장 가겠다 네네네. 가가지고 거긴 매장이 크니까 거기 갔다 없대 거기 다 팔렸어 없대? 거기 없다 어떻게 나 그럼 어떻게 하냐 어쨌든이 자기도 개런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언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대 네.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니폼만 샀어요 결론은 못 샀다는 말이네 결론은 마킹 못한 거 아니야 유니폼 샀다니까 그러니까 마킹을 못한 거 아니야 결론은 왜 이렇게 길어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아요. 왜냐면 형 인스타에 올 사진 올렸잖아. 앞장만 계속. 왜냐면 마킹했으면 뒤에 올리거든. 아니 그거 다섯 개가 얼마인 줄 알아? 비싸게 샀거든요. 비싸지. 네.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그 이제 마킹하는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했죠.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. 사서 가면 마킹을 할 수 있냐 했더니. 한국어만 할 수 있대요. 똑같이 할 수 있대요. 왜냐하면 수입해서 그쵸. 하는 거래요. 똑같은 걸 하죠. 오케이, 그럼 내가 여기서 유니폼 사가겠다. 사 왔어요. 사 와가지고 그러면 나 이제 마킹 해줘 이렇게 물어봤죠. 그랬더니 한 달 기다려야 돼.
한 달. 아, 천 개가 다 지금 이미 그쵸, 그쵸. 주문이 완료가 됐다는 거야. 오버더 피치인가요? 아, 오버더 피치. 거기서 좀 이제 하시잖아요. 네, 공식으로 하죠. 그분들이 그럼. 공식적으로 수입을 천 개를 하기로 했고 이렇게 하기로 이제 받기로 했는데 그거를 예약을 받았대며. 어. 근데 이미 다 끝났어. 다 끝났어. 천 개가 워낙 많이 몰려서 거기서 추첨 뭐였다 그랬지 아까 추첨? 어 추첨을 해가지고 이미 천 개가 다 끝나서 제가 거기서 근데 또 부탁할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에이. 저도 정상적으로 기다리려면 한 달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강인 화이팅 누님이 못했다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강인 누님이 아 사달라 그랬어? 어 마킹해서 하나 달라 그랬거든. 누나 아까 나한테 천 개 쏴주셨구나. 누나 내가 아니. 일단 그 현지에서 프랑스 제 거거든요. 파리 제인데 그럼 뭐예요? 누나 일단 그거 보낼 테니까 일본도 있지? 있죠. 일본 있대요 누나. 일본은 아마 좀 남아 있을 거야. 일본에서 하세요. 아 유니폼 보내주고 일본에서 마킹을 시키는 거야? 아, 그니까, 이 정도로, 뭐, 파리 현재나 국내 할 것 없이, 진짜, 어, 그렇죠. 이거, 저희가 사실은, 이강인 지금 유니폼 열풍을 한 며칠 전에도 요 6시 대축구에서 했었어. 지금 파리에서 1, 2, 3위 유니폼 판매가 이강인이라는 거야. 아, 이강인의 홈. 뭐, 그 정도로 지금, 아, 그니까 또 현지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경험담을 또 이야기 해주셨는데, 그 정도로 진짜 인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, 지금 그럼 이강인은. 파리는 좀 더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, 네. 파리의 가장 큰, 그니까 파리 팬들이요. 가장 큰 화두는 은바페예요. 은바페. 아, 그렇죠. 그건 너무나 네. 당연해요. 은바페. 은바페가 어떻게 되냐가 네. 거기 팬들에게 난립니다. 자, 그럼요. 자, 은바페 얘기를 좀 해보자고. 그러니까 왜냐면 알켈라이피 회장이 왔어요. 지금 뭐 저렇게 선수들하고 악수하고 약간 이적생들하고 또 약 면담을 좀 가졌다고도 하는 네. 것 같아. 그런 얘기 전해져 있고 은바페는 일단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. 그 회장하고 면담 한번 하지 않을까? 뭔가 이제 딱 아, 그 하기로 돼 있어요. 그렇지 이렇게 막 가지 않을까? 아, 뭔가 결론 이번 주에 하기로 되어 아. 있는데 했을 때 뭐 이제 사실 똑같아요. 에, 은바페는 넘을 거다. 이제 켈라이피는 나가라. 최후 통첩 한 것 같은데. 제기하라. 나가라, 뭐 남아라, 뭐 이건데. 뭐 일단 어쨌든 그 결론이 이번 주 내로는 난다고 하니까. 이제 뭐 이제 은바페도 합류를 했다는 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다는 거고. 네네네. 아마 조만간 나올 겁니다. 예. 자, 그래서 그렇게 은바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고요. 그렇죠. 이강인 선수도 관심 상당히 많습니다. 이강인 선수의 관심은 뭐냐면 딱 이거예요. 궁금함 플러스 기대예요. 네. 그러니까 궁금함은 사실 우리의 이강인이고 그래서 마요르카 경기 국대를 계속 봤기 때문에 이강인을 잘 알죠. 근데 그들은 마요르카 경기 안 봐요. 아, 약간 생소하지. 프랑스 팬들이 마요르카 경기 왜 봐요? 이상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오피셜이 뜬 다음에 그때서야 찾아보신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뭐지? 궁금해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서 호기심으로 좀 바뀌어 있어요. 그렇죠. 기대 같은 걸로 바뀌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오기로 했죠. 8월달에 공개하기로 했고 부산에서 또 이제 그 전에 뭐 이제 일본도 갈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팬들이 프리시즌 때 이강인 선수를 더 유심히 볼 겁니다. 그렇죠 제가 그랬죠. 궁금한 플러스 기대라고. 그렇죠 그렇죠. 그래서 이 프리시즌 때 이강인 선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팬들에게 상당한 어떤 그런 기대를 증폭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파리 팬들이 어디보다도 훨씬 더 이 자기 팀에 대한 아 그게 좀 충성심이 강해요. 아.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번 멘트 너무 좋았는데 계속해서 파리는 정말 최고의 팀이고 난 여기서 뭔가 뭐 성취를 이룰 것이고 이런 코멘트를 계속 해주는 게 좋다. 네. 거기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아 파리 팬들은 유명하잖아. 유명하죠. 그렇죠. 그 중에서도. 네 좋습니다. 아니, 아무튼 진짜 이 프리시즌 파리 경기가 너무 기대가 돼요. 진짜 아, 진짜로. 그리고 또 일정이 또 괜찮아 우리가 보기에도. 맞아요. 그리고 한국도 온다고 하고.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파리 팬들도 마찬가지. 네 그렇습니다. 그렇죠?